안녕하세요. 연희군 꽃대신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죠? 오늘은요, 제가 전번 시간에 인동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요. 인동쌀 풀이를 단체로 모집을 해서 혼자서 하면 너무 어렵고 또 금전적인 부담이 많이 드니까 여럿이 모여서 힘을 합쳐서 적은 금액으로 풀어내자라는 취지에서 단체로 인동쌀풀이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어요. 근데 이제 제가 2주 안에 하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제 2주 안에 하려고 하는데 날짜가 잡혔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지를 해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앞에 섰는데요. 날짜는요, 요번 10월 15일이 되죠. 10월 15일 토요일이에요, 여러분. 토요일날 이제 진행을 할 거고요. 오늘이 이제 10월 9일, 오늘 일요일이에요. 오늘도 이렇게 비가 주룩주룩 내리는데요. 이상하네요. 인동쌀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날이면 꼭 이렇게 비가 오네요, 여러분. 제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인동쌀 풀이와 함께 여러분들의 애국액쌀이 다 소멸되길 바라는 마음이 하늘에까지 전해졌나 봐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0월 15일 토요일 날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내일이 이제 또 연휴가 되겠죠. 오늘 대체 휴일로 되겠는데요. 오늘의 한글날이 내일 대체 휴일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주셔야 될 준비물이 있으세요. 근데 그 준비물이 화요일이나 수요일 날 붙이면 목요일이나 이때쯤 도착을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또 여러분들 모아서 하는 단체 인동쌀풀이이기 때문에, 행사이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시간이 많지를 않아요. 저도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급적이면 빨리 신청을 하셔서 이제 오늘부터 뭐 2-3일 내로 모집은 끝날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모집이 끝이 나면 여러분들이 저에게 준비물을 보내주시면 제가 그거를 준비를 해서 15일날 행사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시간에 인동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영상을, 전에 영상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인동쌀에 대해서 잠시 잠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 살아가다 보면은요, 여러 가지 살들이 있습니다. 좋은 살도 있고 나쁜 살도 있고, 그런데요 여러분, 좋은 살이라는 거는 어떤 게 좋은 살이고 나쁜 살이라는 건 어떤 게 나쁜 살일까요? 사람에게 따라 다르고요, 환경에 따라 다른 게 그 살의 작용인데요. 어떠한 때에 어떻게 태어나서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 나에게 필요한 살이 있고 필요하지 않은 살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전에는 좋은 살이었는데 지금은 나쁜 살로 또 작용을 하는 것도 있고요. 예전에는 나쁜 살이었는데 지금은 또 좋은 살로 작용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여러분들 많이 들어보신 살들이 있죠? 우리 한번 짚어볼까요? 여러분들 들어보신 살 중에 뭐 도화살이라든지, 만인의 꽃으로 보이는 살이죠? 도화살, 또 역마살. 역마살은 막 여기저기 막 다니는 살이잖아요. 그래서 직업적으로도, 아니면 내가 어떠한 습관적으로도 밖을 막 나가야 돼. 여러 사람을 만나서 여러 군데를 막 왕래를 해야 되는 살이에요. 근데 가만히 있어야 될 사람이 역마살이 있으면 자꾸 밖으로 나가게 되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좋은 영향을 끼치냐 나쁜 영향을 끼치냐. 또 이 고신살이라고 해서 남자에게는 호래비살이고요, 여자에게는 과부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은 결혼을 하든 아니면 뭐 동거나 연애를 하든 남녀가 이렇게 만나게 되잖아요. 근데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을 하면 일륜지 대사라고 예전에는 한평생 살아야 되는 게 원칙이었는데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죠. 살아서 이별을 하시든 죽어서 이별을 하시든 이렇게 부부의 연이 자꾸 이렇게 끊어지는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분들은 고신살이라고 합니다. 그게 남자는 호래비로 만들어야 되고
여자는 과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살들이 있고, 또 백호살이라고 해서 예전에 이제 산에 이렇게 뭐 사람들이 교통순환이 없을 때 이렇게 걸어 다녔었죠. 산을 넘고 다니는 예전 시대에 하얀 범에게 잡혀간다라는 살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제 나가서 어떤 사고를 당하는 수가 이 백호살이라고 하죠. 근데 이 요즘에도 그 백호살은 존재를 하거든요. 어떻게 존재를 하냐면, 요즘에는 그 호랑이라는 존재가, 요즘에는 이제 밖에 나가면 차들이 많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살, 그리고 갑자기 어떤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내가 피를 토하거나 피를 이렇게 보이고 돌아가시는 살, 그게 백호살로 우리는 보여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무서운 살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또 여자에게 제일 치명적인 살은, 여자는 뒤음박팔자라고 해서 예전부터 남자를 좀 잘 만나면 좋겠죠. 근데 요즘에는요, 남자도 여자를 잘 만나야 돼요. 그래서 서로의 궁합을 이렇게 보게 되는데요, 여자분은 남자를 잘 만나야 되고 남자는 또 여자를 잘 만나야 되는데, 특히 여자분에게 제일 최악인 살이 저는 자궁살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 자궁살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자궁살이라는 용어는 사실은 살에 대한 정의에서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현대화 되면서 그거를 쉽게 풀어서 여러분들이 이제 알기 쉽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해서 자궁살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정착이 된 것 같아요. 근데 이 자궁살이라는 거는 뭐냐면요, 남자복이 하나도 없는 살이에요. 예를 들면 내가 고르고 골랐는데 그 고른 남자가 별로야, 나는 참 괜찮다고 해서 10명, 20명 중에 골랐는데 뚜껑 열어보니까 그 남자가 참 별로더라 이거죠. 알고 봤더니 막 망나니에 뭐 돈도 못 벌고 능력도 없고 습관도 안 좋고 폭력을 취한다든지 어떠한 이런 나쁜 면들이 많다 이거죠. 또 고르고 정말 골랐어. 이번에는 정말 괜찮은 남자야. 그래서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정말 괜찮은 남자 이번에는. 근데 이분이랑 살다 보니까 이분이 왜 예전에는 직장도 잘 다니고 돈도 잘 벌고 승진도 잘하고 이렇게 승승장구 했던 분인데, 나를 만나면서부터 혹은 나랑 살면서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운이 자꾸 꺾여 가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성실했던 사람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던지 아니면 회사에서 잘리던지 사람들이랑 자꾸 다퉈서 이렇게 불화가 생기던지, 그래서 하는 일이 제대로 안 된다. 그리고 사업이나 영업을 하시는 분들도 손님이 뚝 끊겨. 그리고 장사가 안 돼. 막 3호점까지, 4호점까지 있었던 데가 점점점 줄어들어.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되죠. 그게 어떠한 그 자궁살을 갖고 있는 여성분을 만나면 남자분들이 자꾸 운이 꺾인다. 그래서 남자가 되는 일이 없으니까 결국은 그 여자분하고 헤어지게 되죠. 갈라서게 되죠. 그래서 남자의 복이 없는 거예요. 그런 여자분을 만나는 남자분들도 여자의 복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궁합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사열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제가 단연코 정말 최고라고, 최고라는 건 좋은 의미에서 최고가 아니에요, 여러분. 공교롭게도 안 좋은 의미에서 최고의 살이 인동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인동살이라는 거는요, 여러분들 태어난 연월일시가 있으시죠?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 이렇게 태어나셨잖아요. 근데 다른 거 다 빼고, 생일. 우리가 태어난 음력 생일이에요. 여러분들, 제가 누누이 음력이라고 몇 번을 말씀을 드리는데도요, 또 댓글에 이렇게 달리는 거 보면은 선생님 음력이에요, 양력이에요? 이렇게 또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음력 생일이에요. 이 무당들은요 다 음력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든 이런 날짜들은 음력으로 생각을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생일 날짜가 끝자리가 1일, 3일, 8일, 11일, 13일, 18일, 21일, 23일, 28일. 아시겠죠? 이렇게 숫자가 끝에 1, 3, 8일이 붙어요. 생일 끝자리, 뭐 달이라든지 연이라든지 시간은
상관없어요. 날짜만 중요합니다. 우리가 짚는 건 날짜입니다. 1일, 3일, 8일이 끝자리에 붙는 생일을 가지신 분들은 우리가 인동살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인동살이 왜 인동살로, 나는 왜 인동살로 태어난 거야? 인동살이 도대체 뭐야?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인동살이라는 거는요, 사실은 우리가 엄마 아빠가 계시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시고 그 윗대 분들이 계시니까 우리가 태어난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윗대에서부터 태어났는데 이 윗대 조상들의 어떤 DNA, 영향, 그리고 업보, 습관 이런 게 우리한테 되물려지거든요. 그래서 한 뱃속에서 여러 형제가 태어나도 누구는 잘 살고 누구는 못 살고 누구는 공부를 해도 뭐 되는 일이 없고 어떤 사람은 뭐 학력이 별로 안 좋은데도 돈도 잘 벌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다 조상에서 내려오는 그 DNA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 조상님들 중에 이렇게 조금 안 좋은 일을 많이 하신 분들, 예를 들어서 남을 해코지를 한다든지 남에게 해를 나쁜 해를 입힌다든지 아니면 살생을 해서 이렇게 피를 많이 보게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옛날에 가축이라든지 이런 거 많이 살생하시는 분들, 인간이 됐든 동물이 됐든 어떤 그러한 안 좋은 업보를 많이 갖고 계셨던 조상님들의 그 DNA를 받아서 태어난 자손이 인동살로 태어나더라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우리 생애에서 또 이 인동살을 갖고 살면서 이걸 우리 생애에서 풀지 않으면 그분들이 못 풀고 가셨기 때문에 나한테까지 내려왔다 이거죠. 그러면 내 세대에서 풀지 않으면 또 내 자손한테 가고 또 그 후대한테 간다는 거죠. 자꾸 되물림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끊어버려야 돼요.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한 번이고 두 번이고 세 번이고 풀어서 이거를 끊어버리자 이거죠.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려운 일 아니에요. 더한 것도 하잖아요. 근데 또 여기서 중요한 거는요. 우리가 태어나서 7세, 만으로 7세가 될 때까지 이 인동살을 풀으시면 제일 좋습니다. 한 번에 풀려요, 여러분. 깨끗하게 풀립니다. 근데 10살이 되고 20살이 되고 30살이 되고 50살이 되고 60살이 되고 정말 이번에도 그렇지만 제가 이 인동살을 벌써 시작한 지가 한 2, 3년 됐어요. 근데 이렇게 풀다 보니까 아, 선생님 저 68인데 해도 될까요? 저 57인데 해도 될까요?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자식들은 고사하고 나도 살아야 되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라는 말씀들을 하세요. 근데요, 예전 같으면 뭐 환갑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칠순을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했지만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60몇월이면은 뭐 한 30년도 더 남은 거고, 그쵸? 57이면 40년은 남은 거잖아요. 그렇게 봤을 때 우리가 남은 시간을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잘 살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말년복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언제가 됐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꼭 풀자. 또 하나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 후손에게, 내 자손에게 그 업이 내려가지 않도록, 대물림되지 않도록 내 대해서 풀어버리자. 강조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 기회가 좋으니까 꼭 풀으셨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동참하시는 분들 전화 일일이 받았습니다. 거의 뭐 전화를 통화를 많이 했는데요. 정말 뭐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들, 그쵸? 70, 80 막 넘어도 이렇게 부모님들 고생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근데요, 자식들 대학까지 대학원까지 다 가르쳐 놨는데 풀리지가 않아요. 직장 생활을 못해요. 집에만 있어요. 이런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래도 인동살의 작용이 제일 많이 작용을 하더라.
안타까운 내용들이 많습니다. 사연들이. 그래서 정말 제가 이런 단체 모임을 할 때에는 많이 힘들어요. 해야 될 게 너무 많고 정말 손에 뭐 일이 너무 많아요. 일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약간 힘들고 귀찮은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한 분의 일만 하면 하루에 끝나요, 그냥.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분을 모집을 하면은 그 일을 준비하는데도 뭐 수일이 걸리고 하기 때문에 뭐 몇 배로다가 힘이 들거든요. 근데 이런 일을 할 때마다 그런 사연들을 들으면요. 아, 정말 내가 정말 뿌듯하고, 아,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함으로 인해서 어떠한 결과적으로 좋은 일이 저에게 또 보고가 되면 말씀을 해주시면 정말 거기에서 얻는 보람은 뭐 눈 녹듯이 싹 내려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힘을 낼 수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도 힘을 낼 테니까요. 여러분들도 힘을 내세요. 인생이 그렇게 금방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얼마든지 회복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거는 다시 주어진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용기 잃지 마시고 꼭 동참하셔서 이 인동살을 잘 푸셔서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고요. 이 인동살에 대해서 잠시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요. 이 인동살에는 굉장히 사람에게 정말 힘든 고난과 풍파가 오게 되는데요. 그 풍파가 인간의 풍파와 금전 재물의 풍파 그리고 건강에 대한 사고에 대한 풍파가 제일 많더라 이렇게 보여져요. 크게 얘기하자면 인간에 대한 풍파, 금전 재물에 대한 풍파, 내가 병이 걸려서 아프든지 아니면 사고로 인해서 어떤 장애를 입든지 그런 풍파가 많더라. 첫 번째로 이 인간에 대한 풍파인데요. 우리가 인간관계를 엮다 보면 응애하고 태어났을 때에 제일 먼저 인간관계가 형성되는 것은 부모와 자식 간입니다. 그쵸? 부모와 자식 간으로 태어나요.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아무것도 모르고 10살, 20살을 지내게 되는데 우리가 만으로 20세까지는 미성년자라고 해서 부모 슬하에서 기운을 받고 삽니다. 근데 20세가 지나고 나면 비로소 자기의 운명대로 살게 되는데요. 100%. 근데 그때부터 더한 풍파가 오는 거죠.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어떤 풍파가 일어나냐면 일단은 부모와 자식 간의 대립이, 이 쌍방의 대립이 굉장히 심해져요.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다투고 뭐 이렇게 분쟁이 많은 그런 나날들을 겪게 되죠. 괜히 부모가 자식을 미워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미워하고 또 자식이 부모를 해하게 되고 또 부모가 자식을 해하게 되고 예전 같으면은 뭐 듣도 보도 못한 엄청나게 무서운 일들이 요즘 현대에서는 비질비재하게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동살이 그런 영향을 많이 주더라. 또 하나는요. 부부간의 갈등인데요. 부부간에 이렇게 그것도 인간관계잖아요. 부부간에 만나서 자꾸 이별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공방이 생겨요. 이 공방이라는 거는 전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부부간에 살면서 너 따로 나 따로 밖에 나가면 부부예요. 우리가 흔히 말하죠. 무늬만 부부라고. 밖에 나가면 대외적으로 정말 뭐 행복한 건지 아닌지는 몰라도 그래도 무늬적으로 형식적으로는 우리가 부부로 보여지고 있어요. 근데요, 집에만 들어오면요, 너각각 나각각, 밖에선 부부인데 들어오면은 남남 이상으로 안 좋죠. 방도 따로 쓰고, 말도 안 하고, 대화도 단절이 되고, 뭐, 집안에서 이렇게 카톡으로 연락하시는 분들 많으시대요. 중요한 얘기만. 평상시에 대화는 뭐 일절 없고. 그렇게 부부의 공망이 들죠. 그러고 또 그러다 보면 이별이 생기는데 이별이라는 거는 살아서의 이별도 이별이고요. 죽어서의 이별도 이별이에요. 그래서 인동살이 있으신 분들이 그 과부살이랑도 연관이 됩니다. 한편이 이 다른 한쪽이
죽게 되면 그 이별수가 생기는 거라고 볼수 있는 건데, 그게 이렇게 공망으로 이어지고 또 이별로 이어지고 과부살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 무서운 살들이. 근데 우리가 또 이렇게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뭐 직장에도 다니고 옆집 아줌마랑도 친하게 지내야 되고 뭐 앞집 아줌마랑도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여러 사람들과 이렇게 인간관계를 형성하게 되는데 유독 인동살이신 분들은 예민하기 때문에 본인이 예민하기 때문에 근데 본인이 자각을 해서 예민한다는 걸 인정하시는 분들이 거의 한 제가 보기에는 90%는 인정을 하세요. 근데 한10% 정도의 분들은요, 나안 예민한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요, 안 예민한데? 라고 본인은 말씀하시지만 이건 상대성이거든요. 본인은 괜찮아. 하지만 남이 나를 느꼈을 때에 저 사람이 예민한지 안 예민한지를 말하기 때문에 그래서 남으로 인해서 예민한지 안 예민한지가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요, 굉장히 예민하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내가 그냥 한 말이고, 내가 그냥 아무 내 표현식대로, 내 방법대로, 내 말하는 방식대로 말했을 뿐인데, 남은 그거를 고깝게 듣는 거죠. 회사에서도 왕따를 당하게 되고, 이런 인간 풍파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두 번째 큰 작용을 하는 금전 재물에 대한 풍파인데요. 금전이 모여지질 않아요. 굉장히 모았다 생각해도 흩어지고, 모았다 생각해도 흩어지고, 모아놓으면 나가고, 모아놓으면 나가고, 누가 써도 쓰고, 내가 쓰지 않아도 열심히 모은들, 누가 써도 쓰게 되는 거죠, 그 돈을. 그래서 금전이 모여지지가 않아요. 아무리 많이 벌어도 내가 모아야 되거든요. 쓰고 남아야. 그 남은 금전이 모아서 흩어지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흩어지게 됩니다. 그게 인동살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이 만약에 부부가 두분다 인동살이 만났어요. 그러면 자손은 100% 인동살로 보여지는데요. 예를 들면 138이 아니야, 자손이. 부부는 다 138인데. 그런데 자손은 138이 아니더라도 숨은 인동살이라도 있다는 거죠. 보여지지 않는, 감춰져 있는 인동살도 존재하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 기운을 똑같이 받더라 이거죠. 그래서 풀어주셔야 좋은 거예요. 근데 이런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끼리 결혼을 하셨을 때에 자손이 태어나면요. 흔히 우리가 장애인이 많이 태어나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근데요, 여러분, 장애가요. 예전에는 이렇게 겉으로 드러난 눈에 누구나 봐도 확연히 드러나는 장애를 우리가 장애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요즘엔 그렇지 않아요. 이 정신적인 장애도 장애고 육체적인 장애도 장애입니다. 또 선천적인 장애도 장애고, 후천적인 장애도 장애예요. 내가 선천적으로 타고응해하고 태어났을 때부터 어딘가 아프거나 눈에 띄게 보이거나 하는 장애, 그것도 장애지만, 살아가면서 아무렇지도 않아. 30살, 40살까지 아무렇지도 않아. 건강해. 그러다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휠체어 타고 있던지, 아니면 어떤 사고로 인해서 내가 누워 있던지, 자꾸 병에 시달리던지, 없던 피부병이 생기든지, 없던 기관지염이 이런 것조차도 다 이런 고질병으로 보고 있는 것 때문에 그런 게다 인동살로 인해서 많이 생기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인동살을 여러 가지 이렇게 방향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또 하나는, 인동살을 가지신 분들은 단명수가 많더라, 이렇게 보여지는 거죠. 우리가 뭐 사고를 당하든 아니면 뭐 골골백세를 하든 어쨌든 살아가면서 장수를 누리고 건강하게 행복하게 장수를 누리는 것이 우리가 제1로 생각을 하는데 어떠한 뭐 병에 휘말리든지 사고에 휘말리든지 이런 어떠한 일로 인해서 그 사람이 단명을 하는 명이 짧아서 명을 재촉하는 살이 바로 인동살이라 이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7세 전에 인동살을 꼭 풀어주셔야 이 인동살로 인해서 명을 재촉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뭐 살들에 대해서 좋고 나쁨은 분명히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사람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직업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데요. 예전엔 좋았다가 나빴다가, 뭐 나빴다가 좋았다가. 하지만 우리가 이 인동살이라는 것만큼은 꼭 해결을 해야 된다라고 제가 누차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7세 전까지는 꼭 풀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는, 어렸을 때 풀면은 잘 풀리는데 이게 시간이 되면서부터 점점 살의 기운이 강해지기 때문에 빨리 풀어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꼭 그러면 선생님 7세 전에 안 풀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죠. 7세가 지나더라도 하루라도 빨리 푸셔야 이 살의 작용이 점점 굳어지지 않고 점점 강해지지 않는다라는 거를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요, 여러분, 제가 이번 인동살 단체 풀이 모집에서는요, 특별히 뭐 모든 무당 선생님들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방식으로 이런 행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저희 같은 경우는, 저 연희궁 꽃대신 같은 경우는요, 이 인동살 풀이를 모집은 하고 있지만 인동살만 풀어드리지는 않는다. 이거를 꼭 재차 강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살면서 인동살로만 살 수는 없어요. 인동살만 나에게 해를 주는 건 아니에요. 인동살과 더불어 백호살이 있거나, 인동살과 더불어 자궁살이 있거나, 인동살로 더불어 고신살이 있거나, 이러면 그 완충작용, 어떠한 살의 그런 작용 때문에 더 파장이 커진다. 그리고 배가 되고 이렇게 늘어나기 때문에 그 살을 하나라도 풀어야 되지만, 사람마다 그 사람에게는 이런 살이 있고, 또 이 사람에게는 이런 살이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그러면 누구는 어떻게 불고, 다 각각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모든 애군액살을 전부 다 풀어드리는 행사로 이번에는 진행을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인동살 풀이를 주제로, 제가 궁극적인 주제로 모집은 하지만 모든 애군액살 살풀이를 전체적으로 해드린다. 이거를 강조해드리고 싶어요. 좋잖아요. 이렇게 이득, 어떻게 보면은 뭐 1 플러스 1 같이 좀 뭔가 이렇게 나에게 하나 했는데 이것까지 같이 해주고, 아니면 요거 했는데 이것까지 더불어 다 좋아지면 너무 일거양득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좋은 점들이 많이 있으시라고, 조금이라도 나쁜 거 다 풀어드리라고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전 시간과 같이 속옷과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제 이렇게 접수를 해서 입금을 하신 분들에 한해서 제가 이제 공지를 띄워드리고 메시지를 드리는데, 속옷과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꼭 준비해서 저에게 보내주셔야 되는데, 선생님 속옷이 없어요, 뭐 손톱, 발톱, 머리카락을 달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런 분들 있으시잖아요. 손톱, 발톱, 머리카락 없으신 분들은 속옷만 보내셔도 되고요. 아, 속옷도 안 됩니다, 멀어서 안 되고, 뭐 외국에서 있어서 안 되고, 같이 안 살아서 안 되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죠. 그런 분들은 제가 또 속옷을 따로 구입을 해서 이렇게 다른 방법으로 비방을 쳐드리니까요, 그런 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일단 이 인동살 풀이를 하는 게 중요하다 이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풀어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많은 분들이 인동살 푸시고 행복한 그날까지 행복하게 건강하게 그날이 왔으면 좋겠네요. 서두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오늘 비가 많이 옵니다. 여러분, 전 시간과 같이 이렇게 인동살 풀이에 대해서 설명만 하려고 하면 비가 하루 종일 내리는데요, 이 비와 함께 깨끗이 다 씻겨 내려갔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 또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인동살 풀이 하셔서 정말 건강하시고 행복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